그렇죠. 좀 다르죠? 어, 이거는 네, 좀 숙달 된 다음에 하겠습니다. 야, 이거 힘드네요. 네. 자, 우리 시니어분들, 자, 이 동작을 다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허리와 배에 좀 힘을 주면서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네, 좋습니다. 거기서 다리를 쭉 해서 버티는 거죠. 기울어지지 않게 잘하고 계시네요. 예, 지금처럼 네 하고 5초에서 10초 머무른 다음에 다시 내리시고 네 힘차고 이제 호흡은 익숙해지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참고 계실 필요 없고요. 반대쪽 다리 예. 하시는데 이쪽에 너무 팔에 힘을 꽉 고정시키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기에 이제 배를 쏙 집어넣은 상태에서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괜찮은데요. 네. 다리가 이렇게 좀 약간 흔들리는 거를 제가 이렇게 네.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네. 예, 그거는 뭐 괜찮은. 예, 처음에서 이제 그렇고요. 이게 이제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잘 되시면 이게 이렇게 흔들리던 게 고정이 예. 됩니다. 그래서 아. 그게 잘 되시면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손을 가슴에 얹어놓고 하면 조금 더 이 배하고 골반, 허리 근육이 강화가 됩니다. 예, 지금처럼 예 하시면 됩니다. 네, 하시고요. 다시 한번 내려보세요. 이 순서가요. 처음에 골반을 먼저 들고 쭉 들고 조금 더 들어, 그쵸, 평평하게 된 상태에서 그때 발을 올리시는 거예요. 골반을 먼저 들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기울어지지 않게. 그렇죠. 네, 교수님. 네. 이럴 때 1, 2초 정도만 들고 있어도 괜찮아요? 처음에 이제 오래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아, 되는 만큼만 하시고 네. 익숙해지시면 5초, 좀 더 잘 되시면 10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힘들어. 힘들죠. 그러니까 자세 유지하는 힘들기 때문에요. 네. 처음에는 다시 엉덩이 쭉 올리시고 이 상태에서 다리 올리시고 그렇죠. 이 상태 잘 유지가 되면 그냥 내리셔도 돼요. 네. 꼭 너무 숨 오래 참고 10초 이상 계실 필요는 없어요. 고맙습니다. 네. 네. 보시죠. 엉덩이를 그쵸? 들고 네. 그다음에 다리를 그쵸? 올리고 네. 네. 5초. 네, 하실 수 있으면 5초까지 네. 이렇게 하시는 거. 잘하시네요. 근데 네. 엉덩이 드는 것, 그 다음에 네. 다리까지 들려니까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이 저는 네. 느껴지는데 네. 교수님 보시기 어떠세요? 지금 잘 하시고 계시고요. 네. 만약에 이게 처음에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다리 드는 것까지 힘들다 그러면 네. 지금처럼 엉덩이만 들고 유지하시고 했다 다시 내리셔도 돼요. 아, 내렸다 예. 하고요. 예. 이번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이렇게 하고. 예, 잘하십니다. 잘하세요. 예. 네, 잘하십니다. 네. 오. 근데 우리 저 시니어 분들 정도의 나이면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 지금 허리가 좀 안 좋으시다든지 그러신 분들은 저 다리가 들기 힘들면 그냥 이렇게 허리만 드는 것도 그렇죠. 괜찮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이제 그 기본적인 운동이고요. 이렇게만 네. 하셔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로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 네. 그때부터 쭉쭉 이렇게 다리를 올릴 수 있는 것 더 낫겠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습니다. 또 나는 좀 뭔가 좀 불편한데 이걸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천천히 한 발 한 발씩 이렇게 앞서 가듯이 하면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다시 한번 같이 해보십시오.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여름철 건강에 좀 유의하시고요. 내일은 목신경통에 좋은 체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루 30분 운동!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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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